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기사에 하나 그냥 좀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라서 그냥 들으면서 읽어보면서 되게 짠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제목은 인건비 한 푼이라도 곰탕 한 그릇도 문자로 주문. 자, 이게 이 아마 기자분이 직접 경험을 한것 같아요. 대략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 중국의 어떤 유명한 어떤 곰탕집이 있는데 올해 많이 경험을 했나 봐요, 이 기자분이. 근데 여기에 갔는데 이제는 문자로 주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걸 뭐 누가 주문을 받았는데 그 인건비조차도 조금 부담이 되니까 이제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번호 몇 번,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면 그게 아마 주방에 그 어떤 큰 모니터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문을 무인으로 하는데 다만 이분은 그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그러니까 키오스크 기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주문을 넣어봤는데 그 비용조차도 조금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오스크 기계 한 달에 월 이용료가 몇십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키오스크 기계를 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해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웹 형태로 결제를 하는 걸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웹, 그게 웹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웹 형태로 한다라고 하시니까 웹을 이제 제작을 신청을 하는 거겠죠. 어떤 제작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뭐그 가게에서만 쓰는 형태로 해서, 근데 웹으로 하면 이걸 다운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운을 안 받을 건데, 그러면 그냥 문자를 보내면 그게 웹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돼서 보여준다 뭐 그런 식인가? 여튼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분이 또쭉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라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가게의 사이즈조차도 줄이고 싶다. 줄이고 인건비도 최대한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 맞아요, 진짜. 참고로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여기에서도 또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반 가게들 중에서 키오스크 기계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키오스크 그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문자로 이 어떤 특정 번호로 보내면 그게 그 가게의 주방에 있는 모니터에 자동으로 딱딱딱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 기계보다는 훨씬 저렴한 무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 공략하면 저는 이거 잘 먹힐 것 같거든요. 여튼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가장 많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임금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댓글을 달죠. 아, 그 인건비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꼴랑 시급 몇천 원 올려주는 그게 힘드냐? 그거 힘들면 그냥 망해야지. 사실은 가장 힘든 게 임대료인데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뭐 얘기도 못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좌파 정치 집단.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부터 계속 그랬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들을 계속 싸움을 붙이면 그 중간에 있는 좌파 진보들이 그 거기에서 떨어지는 꿀들을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요걸 그거 안 되면 망해야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좌파 정치 집단에서 이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주로 분노를 돌리고 건물주와 이렇게 싸움을 붙이면 중간에서 역시 또 분노를 하면, 아, 그래, 우리는 힘든 게 부자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식당, 하시려는 가게, 뭐 하시려는 형태 하나 해서 임대료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단적으로 어떤 평가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뭐 이태원에 어디, 혹은 뭐 강남에 어디, 뭐 어디 해서 그냥 딱 한번 찍어 보세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비싸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다 보는 건데 상가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태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이태원에 그 식당들 꽤 있는 경리단길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쪽에 1층에 82짜리가 3천에 보증금 3천에 2,250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런 데는 다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3천에 250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경리단길 그냥 경리단길 그 길입니다. 경리단길 초입 초입에 붙어있는 1층의 가게인데 33짜리면 뭐 10평대는 작은 그런 가게죠.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작은 테이크아웃이나 뭐 그런 거 하는 데는 문제없는 사이즈예요. 여기에 4천에 200이에요. 4천에 200. 200이면 한 달에 인건비 사람 한 명 인건비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낮 시간으로 풀타임으로 쓰는 한 명의 인건비도 안 돼요. 200이면. 임대료가 200이면 한 명의 인건비조차도 안 돼요. 사람 한 명 쓰면 그게 인건비보다 그 한 달 임대료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낮 시간으로 풀로 쓰면 뭐 사람 몇 명이 아니고 한 명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전혀 안 비싸요. 그 다음에 경리단길에 이건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곳이네요. 역시나 경리단길에 거기 보면 중간에 숯불구이집 있고 뒤쪽에 공간 있죠. 거기에 84짜리인데 이게 보증금 4천에 350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풀타임으로 낮 시간 풀타임으로 쓰면 뭐 오전에 9시 정도에 출근 9시 10시에 아줌마 나오셔서 오후에 한 6시 정도까지 낮 시간으로 이렇게 풀타임으로 쓰면 한 달에 200초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한 명 쓰는 그 인건비랑 조금 더 드는 정도에 이렇게 먹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서 부담이 된다라는 사람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리단길에 역시 거기 바로 옆에 작은 공간 있고 동아약국 있고 거기 언덕 내려와서 숯불구이집 있는 거기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전면에 노출이 잘 되는 공간이래요. 여기가 3250이에요. 싸죠? 3250. 그 다음에 경리단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공원 어린이 공원 있고 언덕에서 내려가는 저기 이태원 경리단길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보면 건물의 벽에 이쪽 저기 경리단 쪽에 붙어있는 작은 길쭉한 건물 하나 보셨을 거예요. 거기 자주 건물 보러 다니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거 되게 신기하고 예뻐서 저도 그거 연락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얇으면서도 길어요. 그러니까 뭔가 광고용 혹은 좀 특이한 형태로 이용하기 좋은데 그게 1층, 2층 같이 쓰는 거. 1층, 2층 해서 같이 복층으로 쓰는데 3천에 200밖에 안 해요. 3천에 200. 한 명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인건 경리단길에 가장 좋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튼 괜찮은 위치에 1층, 2층 같이 쓰는데 3천에 200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경리단길에 저쪽 경리단길 쪽 말고 옆에 먹자골목 그 가게들 많은 그쪽 있죠? 경리단 옆쪽.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언덕길 쪽에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 가게인데 3천에 180.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공간보다 조금 더 큰 곳인데 3천에 130.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고 경리단길 먹자골목 옆쪽에 입구 쪽에 있는 게 3천에 150. 2천에 180. 아니 물론 비싼 것도 있어요. 아주 넓은 집. 그리고 지금 뭐 장사 잘 되는 것들 권리금 해서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인 곳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리단길에 보면 거기 이제 보면 이게 어느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가게인데 경리단길 돌아가 바로 들어가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옆에 보면 그 무슨 과일 음료 가게들 있잖아요. 과일 음료 가게 유명한데 거기 사람들 많이 사 먹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가게인 것 같아요. 옆가게. 그러면 진짜 가장 사람들 유동인구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보증금 4,500에 330에 나왔어요. 330이면 싼 거예요. 여러분들 인건비가 한 명 잡으면 풀로 쓰면 250 잡아야 돼요. 250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안 쓰면 한 달 임대료 거의 빠지는 거예요. 웬만한 장소는 지금. 아주 핫한 곳에 비싼 곳 뭐 진짜 아 이태원에 진짜 비싼 뭐 그런 곳들이면 뭐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그런 곳은 진짜 뭐 사람들이 다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블럭만 떨어지고 약간만 옆으로 가면 얼마 안 해요. 임대료는 얼마 안 해요. 사람 한 명 인건비만
하면 웬만한 곳에 살아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또 이태원 쪽에 뒤쪽에 골목길 안쪽으로 가서 루프 3층에 이제 루프탑 공사까지 쓸 수 있는 3층인데 3천에 312. 아 저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비싸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한 25짜리 이태원 역에서 한 거의 여기는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인데 200에 140. 아 죄송합니다. 2000에 140. 이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전혀 가격이. 그 다음에 이태원역에 그 이제 트랜스 바들 많은 있는 바 많은 그 골목길 언덕 있죠. 그쪽에 1층에 100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3천에 320. 3천에 320. 자 우리가 인건비 한 명으로 120 잡고 아 250 잡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봐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딱 보면 그냥 사람 인건비 한 명 빠지는 거예요. 한 명 안 쓰면 월 임대료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가족들이 나와서 일하겠어요? 한 명 줄이고 집에 놀던 사람 혹은 집에 있던 와이프나 부모님이나 아, 뭐 자식이나 누구 한 명 나오면 월세는 다 퉁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 한 명 줄이고 임대료라도 우리 집에 있는 사람 한 명 써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보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그 방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송파 법조타운에서 가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굉장히 그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매일 이렇게 뭐 사입 물건 같은 거 사입하고 그거 다듬고 그 다음에 육수 내고 육수 확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예전에 이제 그 경제신문에서 높은 위치까지 계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식당 창업하신 분이신데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분 계세요. 멋진 아재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저 그분 매일 스트리밍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분 방송 보시면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법조타운이 되게 많이 망해서 나갔다고. 그래서 법조타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대료 한번 보시면 법조타운은 참고로 거기가 이제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새 건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새 건물이에요. 거기는 법조타운은. 근데 뭐 이를테면 110짜리인데 110에 55니까 좀 뭐 테라스나 이렇게 좀 있고 작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정도면 커요. 25평 정도 되니까 큰데 이게 2000에 130. 그 다음에 엇비슷한데 2000에 120. 이게 3층, 4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비싸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뭐 노래방이나 휘트니스, PC방 같은 거 쓸 수 있는 공간인데 1000에 80. 싸죠? 그 다음에 2000에 130. 꽃집 할 만한 3층짜리인데 2000에 180. 아, 2000에 130. 그 다음에 지하 1층 공간인데 이건 꽤 커요. 이건 뭐 거의 노래방 해도 충분할 공간인데 3000에 180. 그 다음 밑에 거 실제 쓸 수 있는 공간 48로 잡고 48 그러면 한 18평? 뭐 이게 2000에 140 그 다음에 3000에 170 아니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넓게 완전 전체로 쓰면 비싼 것도 있지만 1층에 3000에 200 3000에 200 이런 게 비싸요? 아니에요. 사람 한 명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0에 220, 3000에 250, 5000에 250, 3000에 230, 2000에 180. 자, 2000에 110, 1500에 160. 아니 물론 권리금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무권리도 되게 많아요, 지금. 자. 그다음에 도로변에 1층 자리예요. 넓어요. 20 몇 평 되는데 이게 5000에 300. 자, 그다음에 아파트 입구, 완전 아파트 입구에 있는 1층인데 6천에 380, 그 다음에 3천에 230, 그 다음에 4천에 320. 여러분들이 어떤지 느낌이 오시겠죠? 월세 250, 300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일반적인 곳들에 1층 자리도 진짜 목 좋은 곳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한 300, 월세 300 정도면. 아니, 월세 300이면 엄청 높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월세 300은 전혀 높은 게 아니에요. 왜? 사람 한 명 쓰면, 낮 시간으로 사람 한 명 풀로 쓰면 거의 250이 넘어요, 지금은. 풀로 쓰면 250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의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세 250에서 300이 비싼 게 아니에요. 사람 한 명의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안 쓰면 한 달 인건비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로 먹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희들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게 임대료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하나 딱 찍어주세요. 여기 봐봐라. 여기 한번 분석해달라. 여기가 비싸지 않냐라고 한번 딱 찍어달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아가리만 털지 말고. 정작 못해요. 왜? 없거든요. 진짜 그런 애들, 그러면 청담동에 자리 하나 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품 샵 차릴 수 있는 건물 전체 통으로 빌리는데 막 그거 4천, 5천만 원 아니면 월 1억 하는 거, 그런 거 언급하죠. 무슨 개소리를 하세요. 거기에 국밥집 차릴 거예요? 아니, 청담동에 그 명품 거리 거기에다가 국밥집 차릴 거예요? 월세 1억에서? 아니, 그런데면, 그런데 차리면 월세 부담된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전혀 안 비싸요. 월세가 비싸다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완전 무조건 노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곳들 아니면, 이면 하나만 딱 각도라 들어가는 그런 곳, 아니면 지하 이렇게 딱 내려가도 되는 곳들, 그런 곳들은 솔직히 부담 안 돼요. 지금 150 이하에도 얼마든지 서울에 구할 곳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 곳들은 한 달에 임대료가 뭐 150이 정도면 그냥 사람 한 명 인건비에 거의 한 20일 정도 일한 것밖에 안 돼요. 한 명에 한 달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는 오를 수 있는 한계도 정해져 있어요. 아, 오를 수 있는 한계도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건비, 그러니까 임대료, 죄송합니다. 임대료가 다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뭐, 그러니까 이게 막 한 10억, 20억짜리 임대하면 그런 건 어차피 한계가 없죠. 하지만 일정 대부분의 곳들,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은 다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못 올려요.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올려요. 이게 뭐 한 달에, 지난달에 500 받다가 이번 달에 1500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괴물같이 할 수 있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이 쌍팔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뭐가 도대체 임대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는 이미 가게를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가게를 얻고 싶은 곳들을 쭉 정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 혹은 그 뭐 주방에 어떤 시설이나 들어오는 곳들 혹은 한 달에 관리비 얼마고, 그 다음에 가게 앞에 지나다니는 유동인구 얼마고, 여기에 하는 것에 뒤에서 저쪽에 하면 임대료는 조금 더 비싸지만 지나다니는 유동인구 어느 정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변에 경쟁업체들이 몇 군데 있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몇 군데가 있고 여기에는 경쟁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 뭐 여기가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여기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낮춰서 가는지, 이걸 다 계산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인건비 같은 거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작년 올해 인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2년 연속으로 10%가 올랐잖아요. 10%가 10% 이상씩 2년 연속으로 올랐잖아요. 아, 여러분들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단순히 최저임금만 얘기할게요. 최저임금 오른 것만. 16.4%에 10% 하면 그냥 20몇 프로 올랐다고 잡아요. 근데 실제 체감하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여튼 그냥 20%만 올랐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20%가 올랐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게를 열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변수가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너무 크게 갑자기 상승을 시켜버렸냐. 자영업자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을 그냥, 자영업자들도 그냥 먹고 사는 일반 서민이에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뭐 하루에 뭐
150, 200씩 막 벌어 주머니에 막 현금 다발 막 진짜 막 꽉꽉 채워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드리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 부담을 감안하면 사실 크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 돈을 뭐 끌어넣어서 위험 부담을 지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을 또 조금 더 지는 것에 대한 그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정도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변수를 갑자기 크게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쁘게 올렸어요? 빠르게 올렸어요. 우리가 좀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죠. 자, 그러면 차라리 몇 년 단위로 잡고 요 정도로 올릴 테니까 요렇게 요렇게 자영업자들도 인건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세요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고 충분히 그 대응할 만한 시간을 주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탈출할 시간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중후반기에 그 한 해의 중후반기에 결정을 하잖아요. 중후반기 넘어갈 때 이제 최저임금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바로 결정이 나요. 그러면 그게 불과 몇 달 뒤에 다음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어땠어요? 중후반 넘어갈 때 결정이 되고 그 다음 그게 바로 올해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아니 불과 몇 달 만에 적용하고 그 다음 해 몇 달 뒤부터 바로 시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변수가 바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급하게 올리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분명 그렇게 올리면 피해보고 손해보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던질게요. 자, 이렇게 최저임금을 2년 동안 10% 이상씩 이렇게 두 번 이상 안 올렸으면 그 일하던 분들이 굶어 죽으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먹고 사시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최하위 계층은 최저임금 받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소득 최하위 구청, 하위 구간, 도저히 여기에서 인건비를 조금 더 받지 않으면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분들에 대해서 자, 직접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알아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기존에 한 150, 180밖에 안 됐다. 이걸 한 220 정도까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분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쿠폰 형태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을 해버리면 또 그 위에 계층이랑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들지는 않도록 뭐 생필품을 사는데 쓸 수 있는 쿠폰을 임시 형태로 해서 이분들이 이걸 한 몇 달 내에 소진해서 무조건 써야 되도록 해서 그분들이 그걸 생필품에서 사는데 쓴다, 먹고 사는데 쓴다라는 식으로 보전을 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건비 상승보다. 그렇게 했다면 사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이유도 없었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할 이유도 없었죠.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졌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전체 물가를 보면 사실 크게 오른 거에 느낌이 안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슈퍼 가서 경험하고 시장 가서 경험하고 일반 가게 가서 경험하는 그런 물가들. 진짜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물가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쌀값 봐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니 이런 것들은 직접 체감하는 이런 물가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물론 오히려 가게가 망해버려서 진짜 거의 박리담의 수준으로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곳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좌파 진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건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는 약자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최저임금 많이 오르니까 물가도 등달아 뛰어 실생활 물가도 오르고 이로 인해서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중산층 상관없어요. 근데 약자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까지 따라 올라 버리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일자리 구하기는 더 힘들어졌고 그러면 사실은 진보좌파 여러분들이 대변한다고 내세웠던 그 핑계 약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서 정작 약자분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왜? 물가 올랐으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모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자 건물의 임대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 자영업자 힘든 건데 이걸 인건비에 핑계를 댄다라는 주장도 맞지 않고, 서울에 싼 곳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약자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다라고 하면, 하지만 어떻게 됐죠? 2년 동안 이렇게 올리니까 물가도 상승해버려서 사실은 약자들이, 돈 없는 분들이 실제 먹고 사는 데는 오히려 크게 좋아진 게 없어요. 게다가 어떻게 됐죠? 그분들이 하던 그 마지노선에 있던, 최저임금 마지노선에 걸쳐있던 그런 일자리들은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얘기대로면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올려서 가장 힘들어진 건 그 약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자들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을 그렇게 2년 연속 10% 이상씩 높여 올려서 가장 힘든 건 약자들인 거예요. 지금 약자들을 가장 힘든 게 하는 건 진보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진보좌파 지지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순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들은 계속 얘기를 해서 자 진실이 뭔지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